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의 강사 빈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대부분의 요새 DAW들이 많이 그 자기들만의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로직에도 아주 강력한 애플 루비라는 각종 샘플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로직을 구매를 하신 후에 에디셔널 컨텐츠를 쭉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 장착이 되겠고요. 자, 여기 화면에 우측에 보시면 요 모양, 이게 바로 애플 라이브러리를 자, 열어라 라는 거예요. 자, 단축키는 5가 되겠어요. 영문 5. 자, 좋아요. 그러면 이 애플룹은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담겨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자, 이렇게 그냥 음악이 쏟아져 나오죠. 자,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 애플룸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트랙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애플룸이라든지 아니면 큐베이스 같은 데 있는 미디어 베이에 있는 샘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짜집기 해갖고 내 곡입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약간 부끄러운 얘기겠죠. 물론 구매를 하면 라이선스도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써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서만 활용을 하는 게 먼저 좋을 것 같다라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애플룹은 일단 이렇게 예를 들면 피아노, 콩가 이런 식으로 이름, 네임별로, 텍스트별로 볼수 있는 뷰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컬럼 형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장르, 인스트루먼트, 무드 이렇게 해서 볼수 있는 뷰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스케일은 메이저, 마이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박자, 몇 분의 몇 박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서치 필드에다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드럼 이렇게 치게 되면은 드럼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셔플 드럼 셋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비트가 지금 8 지금 얼마나 된다? 그다음에 템포는 얼마나 된다? 이런 게 써져 있는데 자,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블루 애플룹은 이제 오디오 파형이 되겠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가 물어봐요. 지금은 템포 정보가 애플룹은 템포 정보가 다 심어져 있는데요. 그거를 임포트 하겠냐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템포가 125죠? 임포트를 누르게 되면 125로 프로젝트가 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프리칸 고스트 드럼이라고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이거는 그린 애플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디 파일이 되겠어요. 이게 아주 매력적인데요. 얘를 여기다 끌어당기면은, 그죠? 요거는 미디 그 트랙인 거예요. 인스트루먼트 트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악기가 드럼킷이라는, 그죠? 요런 게 지금 장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딸려 컴프와 EQ도 딸려오는 거고 채널 스트립이 이렇게 완성이 돼서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자, 그럼 얘의 장점은 뭘까요? 자, 얘의 장점은 미디이기 때문에, 그죠? 미디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찍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장점이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자, 지금 트랙에 우클릭을 해서 오디오 트랙을 하나 새로 만들고요. 자, 지금 애플룹을, 자, 미디 애플룹이죠. 그린 애플룹을 오디오 트랙에다가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되나? 자, 이렇게 오디오로 자동적으로 컨버팅이 되겠어요. 자, 보이시나요? 들어볼게요. 아시겠죠?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원하시는 여러 가지 뭐 샘플들을 한번 조합해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요. 제가 한번 후딱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트랙들을 좀 지워 볼게요. 자, 여기서도 TV 하나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미디 리젤을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 있는 비어 있는 블랙된 트랙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우클릭을 하셔서 트랙 메뉴에 보시면 그죠? Delete unused track.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들 지우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울 수가 있으니까 정돈할 때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비트에 가서 이렇게 비트의 드럼 여기서 한번 또 골라보는 거예요. 어쿠스틱? 그러면은 자, 어쿠스틱으로 정돈이 되겠죠. 그렇죠? 다크? 일렉트로닉? 자, 이때도요, BPM을 이렇게 내가 줄여놓게 되면, 얘가 똑같이 BPM의 동기화가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오리지널 템포는 여긴 130으로 돼 있죠. 근데 79니까 그 갭이 발생을 해서 소리가 이렇게 약간 우는 것처럼 들리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리듬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베이스 패턴도 한번 가볼까요? 리셋을 누르시면 다시 초기화가 되고요. 베이스에 있는 뭐, 응? 뭐 이런 거 말고. 드래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확대를 좀 해보고요. 확대 기능 어디 썼나요? 여기 확대 버티컬 호라이즌 형태로 확대 축소 가능했었죠. 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커맨드 누르시고 방향키 왼쪽 오른쪽을 하셔도 확대 축소가 돼요. 자, 단축키 U, C. 어때요? 괜찮죠? 자, 이번에는 좀 화음 패턴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뭐, 피아노에 있는, 어우, 안 오. 자, 마이너 형태로. 자, 이때도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플레이 도중에 얘를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이렇게 오디션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 와,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플레이가 송키라고 보이시죠? 그다음에 오리지널 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원래 C키라서 상관이 없겠지만은 예를 들면 요런데 자, 여기 보시면 E키가 있죠? 요거를 한번 플레이를 하면 자,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키로 하라고 하면 자, 이렇게 들려줘요. 아시겠죠? 보통은 송키로 놓고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기타. 기타에서 한번.
플레이백 프리리슨 기능도 여기서 볼륨 컨트롤을 가능할 수 있고요. 뭐 아무거나 한번 여기다 드래그를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좀 시끄러우니까 좀 줄여놓고. 안 어울리죠? 무조건 다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재밌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리셋. Yeah yeah yeah, come on come o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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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자,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있는 보컬까지도 한번 불러봤어요. 굉장히 여러분께서 재밌게 음악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특정의 뭐 만약에 특정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자 뭐 드럼에 자 여러분께서 뭐 이런 패턴이 만약에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하트 모양 보이시죠? 제가 여기 하트 모양의 체크박스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뭐 이것도 좋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은 자, 리셋을 하고요. 여기 페이보리티에 가게 되면은 내가 체크해 놓은 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애플룹을 듣다가 아,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찾아 놓고 또 다른 거를 또 찾다가 이거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아 놓게 되면은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용이하겠죠. 자, 그래서 페이보리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아주 작업을 하시는데 용이하시게 되겠죠. 자, 어쨌든 애플룹을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께서 한번 트랙을 마음껏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한번 재미를 느껴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